첫 번째 지문 1단락. 일단은 작문 독해가 나오면 첫 단락이나 두 번째 단락까지 읽고 난 다음에 문제 분석을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단문 독해 같은 경우는 뭐한 단락짜리나 두 단락짜리 정도 나오면은 한 문장이나 두 문장 또는 세 문장 그 앞부분을 좀 읽고 그러니까 제재하고 관점을 파악할 정도로만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 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화재가 잇따르자 정나라의 재상 자산에게 여러분들 이 독해할 적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끊어읽기 하세요. 끊어읽기. 그러면은 끊어읽기를 하다 보면은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 보이기 시작을 해. 문법을 배웠으니까.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우리 독해에서도 중요한 핵심어들은 주로 어느 자리에 있는 단어들이야? 문장의 중요 선분인 주어, 목적어, 서술어 쪽이에요. 그럼 나머지 거 빼라고. 그래서 자산에게 자산이라는 사람이 나왔네요. 측근 인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라고 요청했지만 자산은 천도는 멀고 인도는 가깝다라며 거절했다. 그때 라며 띄어서 붙였어. 이렇게 붙였습니다. 라면은 라고 라며 얘네들은 붙였은 거. 얘네들은 어미예요, 어미. 다음에 하고 하며 얘네들은 동사라서 띄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해 공부를 하면서 문법에서 배웠던 걸 자꾸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그가 보기에 인간에게 일어난 일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었고 누구에게? 자산에게 그. 다음에 자연 변화 또한 인간의 화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기역 화복 문제가 나가죠. 그럼 문제 보세요, 빨리. 그래서 1번 보니까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네. 사전적 의미. 1번 재앙과 복을 아우르는 말. 예, 화자가 재앙 화자고 복이 복복자죠. 사전적 의미. 인간이 자연 변화를 파악하면 얼마든지 재난을 대비할 수 있고 인간사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누가 자산이 이 문장이 주제문이요. 이 문장이 밑줄이 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지금. 지금 치면 안 되고 이미 쳐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정보와 여러분들이 밑줄 쳐온 정보하고 얼마나 일치하를 보세요. 다시 인간이 자연 변화를 파악하면 얼마든지 재난을 대비할 수 있고 인간사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재해도 인간이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힘이 아주 무한하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그는 인간의 문제 해결 범위를 확대했고 정나라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해서 자산은 정나라의 재상입니다. 재상. 다음에 1번 봅니다.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하고 선택지를 딱 봤더니 얘가 문장으로 돼 있지 않고 구로 끊겨 있죠. 이렇게 나오면 대체적으로 단락의 화재를 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읽어봐. 1번. 자산이 추진한 개혁 사상의 기초 나온다면 1단락에 나오겠지. 나왔고, 그죠? 다음에 2번. 자산이 추진한 개혁의 시대적 배경 아직 안 나왔고. 그러면 어디다 밑줄을? 시대적 배경. 여기다가.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1단락을 읽고 체크할 수 있는 거 체크해놓고, 다음에 2단락을 읽고 선택지 봐. 떨고. 마지막 남는 게 답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국어 문제는 아닌 거 찾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답을 딱 요거 해서 딱 맞추는 경우보다는 아닌 걸 떨구다 보니까 답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 다음에 3번. 자산이 단행한 개혁 조치의 내용은 이미 1단락에서 추리가 가능하지요. 다음에 3번. 4번. 자산이 단행한 개혁 조치의 영향. 아직은 모르겠고, 그죠? 다음에 자산이 단행한 개혁에 대한 계승. 이게 나온다면 어디 나올까? 제일 뒤에 나와. 제일 뒤에 나와. 제일 뒤에도 이게 안 나온다면 여기 답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1번과 다음에 3번은 탈락합니다. 2번. 윗글에서 자산의 개혁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니까 이거는 정보 중에서도 관점을 추리하라는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 공시에 현재는 가장 잘 나오는 문제. 관점 추리하라는 문제. 이 관점 추리 문제들은요, 읽어보면은 딱두 종류야. 선택지가 긍정적, 부정적.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 문제 이거 지문 없이도 풀려 이 문제는. 그걸 이용해 보면. 자 봅시다. 백성 이전보다 일관성 있는 법 적용을 받겠군. 그렇다면 백성들 입장에선 득이야, 실이야? 득이죠, 그죠? 백성 법을 알기 위해 우리도 글을 배워야겠군. 법을 알기 위해서 글을 배우면은 백성들한테 득이야, 실이야? 득이죠.
백성, 주인 없는 땅을 개간하면 내 재산이 될 수 있다면 득이하시리야. 당연히 득이죠. 그럼 1, 2, 3번이 다 백성들이 입장에서는 득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안 돼, 지금. 그다음에 4번. 귀족. 그러면 백성들한테 지금 1, 2, 3번이 득이 되는 게 3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귀족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가겠네. 자, 백성도 토지를 소유하니 우리 입지가 약화되겠군. 득이하시리야. 예, 다음에 귀족. 중간 계급의 정치력 강화에 맞서 법치 전통을 세워야. 요거는 지금 득인지 실인지 못 따져. 그건 일단은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1번, 2번, 3번, 4번은 한쪽 3개는 백성들한테 득이 되는 거로 통일이 돼 있고, 그죠? 4번 하나는 그 반대로 귀족들한테 실이 되는 게 나왔어. 근데 5번은 귀족들한테, 귀족 입장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아직 몰라. 그게 답이지 뭘. 그 답이지, 그죠? 확실하게 귀족 입장에선 실이 되는 내용이 나왔어야 돼. 나오려면, 그죠? 나중에 읽어보면 또 그 맞아요. 법치는 누구한테 득이야? 백성들한테 득이라고 뭐 여기 옆에 지문에 나와요. 3번 보기의 입장에서, 입장이니까 관점 추리하는 문제, 이것도. 현재 우리 공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이 관점 추리하는 문제고, 현재 우리 공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도 바로 이거예요. 자산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부터 읽으세요. 노자는, 노자 그러면 생각나는 한자성어 무위자연. 무위자연. 이거 찍어가라. 글씨 잘 썼다, 너무. 자, 인위적인 힘이 없이. 이게 일부러 해서는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노자 같은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아마 학생들이 무지하게 좋아할 겁니다. 이 노자의 무위 자연 사상과 서로 비슷한 서양의 유명한 교육 철학자가 있죠. 교육학과 졸업생들은 이 책을 꼭 읽어야 돼요. 바로 이 얘기하다가 바로 까먹었어, 내가 지금. 두 글자인데. 혹시 교육학과 나오신 분? 교육학과. 갑자기 또 나 요즘에 왜 이러나 몰라. 이제 강의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조금 있으면 생각나. 아까도 그랬었어요. 근데 생각나면 알려줄게요. 서양의 교육 철학자 중에서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노자는 그런데 이게 저 거의 기원, 이게 춘추전국 시대면 기원 전환이야 이게 지금. 그런데 서양의 그 사상가, 무지하게 유명한 사상가인데 왜 생각이 갑자기 안 나지? 머리 쉬나. 두 글자야, 두 글자. 루소. 루소의, 찾아봐 빨리. 그 유명한 책이죠. 이것도 두 글자예요. 그 루소의 책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 어린아이의 이름이에요. 루소 그러면 딱 나와. 또 두 글자. 루소의 가장 유명한 책인데 생각이 안 나네. 계속 찾고 있어. 자, 노자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는 자연스럽고 무의지적이지만, 예, 에밀.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요거 루소의 에밀에 관한 지문이 잘 나와요. 공시에 보면 특히 옛날 교행직에서 잘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루소의 에밀도 소설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책인데, 에밀이라고 하는 가상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 자라나면서 이제 사회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그러죠. 그때 루소가 주장하는 건 뭐냐, 모든 어린아이들은 알아서 자기가 다 적응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 알아서 자기가 배우게. 그러니까 얘가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얘가 놀고 싶으면 놀게 내버려 돌아요. 무의자연이 그런 거예요.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돌아. 인위적인 힘을 가하니까 자꾸 환경 파괴도 일어난다, 이런 얘기요. 그때 이 노자와 공자, 그 유명한 공자가 같은 시대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또 노자가 한참 늙었을 때, 70이 넘었을 때 공자는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기 시작을 했어. 그때 노자가 공자한테, 예, 공자야, 너 정치하지 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힘을 가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정치하지 마. 근데 공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한번 해볼게, 노나라. 했다가 결국 공자가 정치인으로선 실패를 하고 나중에 공자도 죽을 때 한마디 남기고 오셔서 죽었어요. 그때 노자랑 같이 놀걸. 노자 이름이 놀자잖아, 그지? 자, 다음에 인간도 이러한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봐요. 여기 통치자의 무위를. 그러니까 통치자, 즉 정치하는 사람들, 위정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참견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무위를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의 도덕, 법률, 제도 등은 모두 인간의 삶을 인위적으로 규정하는 허위라고 파악하고 그것에 그러니까 도덕이나 법률이나 제도 같은 이런 인위적인 것들을 해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무정부주의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노자는. 자, 이 정도 충분히 문제에 접근 가능해요. 풀 수도 있어요. 관점 추리하는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인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 풀려요. 1번,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그럼 이거는 위야, 무위야?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는 거는 위죠, 위. 무위가 아니지. 이거는 노자 쪽이야, 이쪽에 자산 쪽이야, 자산 쪽이야. 노자가 비판하는 쪽이야, 그죠? 결국 현실 사회를 허위로 가득하게, 이 허위란 단어가 보기 지문에 있어 없어? 있지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핵심어예요. 이 허위란 단어 때문에 답이 되는 거예요, 1번이. 이렇게 한 단어만 잘 찾으면 어려울 것 같았던 이 문제가 지문 지금 거의 뭐 한 달락만 읽고도 문제가 풀린다고. 더더군다나 1번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요. 4번은 이제 사전적 의미. 자, 2달락 갑니다. 그가 살았던 정나라는 요충지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춘추 초기부터 제후국의 쟁탈 대상이었고 실제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였다. 춘추 중기에는 춘추 전국 시대. 그러니까 아주 중국이 중국 대륙이 아주 많은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1등을 해보겠다고 막 경쟁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 실제로 다른 나라에 그때 이제 활동했던 사상가 중에 공자도 있고. 춘추 중기에는 귀족 간의 정치 투쟁이 벌어져 자산이 집정, 모을 집자의 정사정자 정권을 잡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 뜻에는 뭐라고 돼 있어? 겉 무슨 군주가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 군주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섭정이라고 그러죠, 섭정. 따라서 귀족 정치의 위기를 수습하고 부국 강병을 통해 강대한 제후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정나라와 자산에게 부여된 과제였다. 왜? 여러 나라가 지금 전투를 해요. 전쟁을 하고 경쟁을 해요. 그러면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나라가 세져야 돼. 강해져야 돼. 그런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자산의 뭐예요? 그 사상이 나타났다. 1번에 2번 체크되죠, 여기서는. 자, 다음에 그래서 따라서 귀족 정치의 위기를 수습하고 여기 읽었지. 그래서 그다음 이 그래서부터가 2달락의 주제문이죠. 그래서 그는 집권과 동시에 귀족에게 집중됐던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약화시키는데. 그럼 귀족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예, 네, 그렇죠. 그러면 2번의 정답 5번 쪽으로 가겠네. 그죠? 자, 3달락 갑니다. 그는 귀족이 독점하던 토지를 백성들도 소유할 수 있게 하였고, 나섰지요, 2번에서. 이것을 문서화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뭐, 귀족이 됐건 평민이 됐건 다 좋아하는 일은 아닌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참 문제가 뭐였었냐면 우리나라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 양반의 나라예요. 양반은 세금도 안 냈어. 그 세금을 누가 대냈어? 평민들이, 소작하는 평민들이. 자, 다음에 이에 따라 백성들은 개간, 3번 뜻 맞습니다. 통해 경작지를 늘려 생산을 증대하였고 국가는 정작지를 개량하고 등록함으로써 민부, 백성들의 재산을 국부, 나라의 재산으로 연결시켰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재산이 곧 나라의 재산이다. 좋은 생각이죠. 생각은 굉장히 건설적인 생각입니다. 아울러 그는 중간계급도 정치득실을 논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간계급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인계층 정도가 되겠죠. 중인계층서부터는 거의 평민이니까 귀족은 아니니까 아무튼 간에 귀족들의 정치 기반을 약화시켰대요. 귀족들의 정치 기반을 약화,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법을 성문화하여, 형법의 성문화. 정, 소정자인데,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 구리로 만든 큰 향로 같은 솥이 있어서 그솥 표면에다가 글자를 새겨요. 왜? 쇠에다가 새기면 오래 가니까. 다음에 모든 백성이 법을 알고 법에 따라 처신하게 하는 여기 법치의 체계를 세웠다. 법치. 그러면 법치의 체계를 세웠다는 얘기는 귀족들이 환영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지요. 이번에 5번. 자, 다음에 성문법 도입은 귀족이 임의적인 법 제정과 집행을 막아 그들이 누구예요? 귀족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조치였으므로 당시 귀족들은 이 개혁 조치에 반발했다. 요 정도까지 읽으면 이번 문제는 확실히 풀리죠. 지금 안 풀려 있는 문제가 1번에 4번 예, 조치 영향 지금 3단락에 나왔잖아. 누구한테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귀족들한테. 그러면 1번에 남은 답은 5번이 되겠죠. 마지막 단락 열심히 읽어봐도 안 나와, 계승은. 자, 4단락 봅니다. 4단락에 예, 중요한 것만 갑시다. 4단락은 다섯 번째 줄에 미추친 리을이 있는 백성의 위상을 높였다. 하지만 역적관계, 힘에만 의존하여 다스리는 역치가 힘으로, 권력으로만 다스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농후하였고, 농후 또잘 알아두세요. 다음에 위상, 이 단어도 잘 나오는 단어야. 위상. 국가의 엄한 형벌과 과중한 세금 수치로 이어지는 패단.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에는 자산 개혁 조치의 패단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패단이 있었다. 그럼 그뭐 개선 안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1번 첫 번째 지문은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특히 2번 지문,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 과학재지 지문은요, 정말 기술, 과학기술은 이 문과 출신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자, 봅시다. 1582년 10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했던 이그 자산이 나오는 지문은, 역사 파트, 인문 역사 파트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인문 역사 파트 설명문. 자, 1582년 10월 4일에 다음 날인 1582년 10월 15일이, 어? 말이 되는 소리야? 오타난 줄 알았어, 그지? 아니, 10월 4일 다음 날은 10월 5일이지, 왜 10월 15일이야, 그죠? 10일이 사라지면서 오타 아니네. 10일이 사라졌대요.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교황청이 힘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서양에서는 교황청의 힘이 굉장히 셌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거고, 결국에는. 근데 거기서 십자군들, 즉, 교황청을 대표하는 십자군들이 이겼어, 졌어, 결국에는. 그때부터 이제 교황의 권위가 서서히 붕괴되기. 그러니까, 이 서양의 중세 역사는 뭐의 역사다? 종교의 역사, 교황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로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그레고리력. 자, 날짜가 나오고 력자가 나와요. 그럼 이건 뭐에 관한 얘기? 달력에 관한 얘기, 달력. 이 달력이라고 하는 거는 통치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세종대왕께서 제대로 된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된 달력을 만들어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있어. 언제 파종을 하고 언제 뭘 하고 다 이게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장영실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그 중국 명나라의 황제만 이용하고 있는 그 천축 관측 기구를 가서 베껴갖고 와요. 하여튼 죽을 뻔도에 장영실이. 하여튼간에 베껴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그거를 비밀리에 만들어 놔가지고 중국에 사신이 올 때마다 그걸 못 보게 하려고. 그걸 보는 순간 세종은 죽음이야. 명나라 황제한테 죽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 일식이 한자가 뭐요? 해 일자, 먹을 식자. 누군가가 해를 먹어. 해는 뭘 상징해? 임금을 상징해. 일식은 임금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야. 해가 먹히는 거예요. 왕이 먹히는 거예요. 왕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일식 때가 되면은 임금이 죄인이야.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처를 하고 일식 되는 그 순간에 제사를 지내야 돼. 근데 일식하는 순간을 못 잡아내. 우리나라 그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저기 세종대왕 장영실 이전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일식하는 날을 못 잡아내면 국민들로부터 그 신뢰도가 자꾸 떨어져. 그래서 장영실 덕분에 이제 일식하는 날을 정확하게 잡는 그런 달력을 이제 정확하게 만들 줄 아는 그런 게 생겼죠.
그래고리력이라는 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 춘분과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1년에 딱 두 번 있는 날이죠.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왜? 종교 때문에. 종교 때문에. 종교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는 온갖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설을 믿고 있고, 그죠? 찰스 하인의 진화론을 안 믿죠. 다음에 지금도 그 저 목사님들 중에는요, 이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당시에 이랬었거든.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 즉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는 뭐예요? 종교적인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달력이 제정이 되었으니까 이 그레고리력이라고 한 달력은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권력의 힘에 의해서 제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할 줄 알아야, 첫 번째 단락을 읽고 나면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 지문은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니까 과학제재, 설명문 쪽, 과학제재는 대부분 다 설명문이에요. 그러면 정보 파악하는 문제들이, 정보 추리나 정보 파악하는 문제들이 많겠죠. 자, 5번 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정보 파악 문제 나오네요. 1번, 두 역법 사이에, 그럼 역법이 지금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첫 번째 기억의 그레고리력이 나왔고, 다음에 니은의 율리우스력이 나오는 게 보이죠? 바로 이 두 역법 사이에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추정되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10월 4일의 다음 날이 10월 5일이 되는데 10월 15일이 됐대요. 근데 그거는 몇 년에 걸쳐서 수정된 게 아니라 교황청이 과감한 조치로 하루아침에 싹 바꿔버린 거야. 그게 나와서 첫 단락이, 그죠? 탈락. 두 역법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 역법. 두라고 써 있으니까 양쪽을 다 보느라고 정신 없었던 거야. 그래, 고리력만 보세요. 다음에 2번.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법 개혁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다. 과학계의 반, 예. 역법 개혁안이 권력, 종교의 힘에 의해서 강제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학계가 반대를 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예요. 그런 내용이 있냐 없냐가 문제예요, 여기서는. 다음에 3번. 릴리우스는, 릴리우스가 뭔지 몰라, 그죠? 그럼 빛을 쳐놔. 그럼 릴리우스만 일단 찾으면 돼. 아직 안 나왔어요. 다음에 4번도 릴리우스에 관한 거. 다음에 5번. 그레고리력이 선포된 시점에는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 지배적이었었죠. 그러니까 1번과 5번은 일단 탈락을 합니다. 그래놓고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과학계의 반대와 릴리우스. 두 단어만 기억해나 가면 돼요. 다음에 6번. 우리 그 공신은 대체적으로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기억할 거리가 더 적어지겠지요. 떨구고 나면, 그죠?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수능 문제는 오지선다형이야. 그러니까 사지선다형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지선다형을 풀다가 사지선다형을 풀면 고를 게 정말 딱 이렇게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자, 6번 봅니다. 윗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에 반응, 정보 추리 문제. 반응이란 단어가 나오면 흔히 바깥에서 공부를 했던 분들은 뭐라고 그래? 비판적 사고, 뭐 이렇게 나와. 비판적 사고 이런 문제 없다고. 뭐요? 설명문에서 반응이란 단어가 보이면 정보 추리 문제고, 다음에 논설문에서 반응이란 단어가 보이면 뭐요? 관점 추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보기부터 읽어. 왜? 보기를 가지고 뺄 수 있는 선택지들이 생기니까.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역법인 음력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 지문은 첫 단락을 읽어보니까 서양의 달력에 관한 얘기야. 그럼 서양은 주로 양력이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양력이죠. 그게 서양 거요. 근데 지금 보기는 음력이요. 이게 동양 쪽이죠. 그러니까 서양에 있는 양력과 다음에 보기의 음력에 관한 얘기가 되죠. 30일과 29일이 든 달을 번갈아 써서 평년은 한 해 12달로 354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의 공존 주기와 많이 다름으로 윤달을 추가해서 13달이 한 해가 되는 윤년을 대략 19년에 7번씩 두게 된다. 그러면 윤년이 되는 달은 몇 달? 한 달이 추가가 돼버려요. 그래서 흔히 옛날에 음력 생일을 셀 때, 그때 윤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한 4, 5년 있어야 생일이 돌아와. 정확한 생일은.
양력은 그게 없는데 음력은. 그래서 1, 2, 3, 4 하고 또 4가 더 와. 그리고 5가 남은. 한 달이 추가가 돼. 그러니까 6년은 윤달은 대체적으로 4월 달, 6월 달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1, 2, 3, 4, 4, 5, 6. 아니 1, 2, 3, 4, 5, 6, 6, 7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뒤에 4월 달이나 뒤에 6월 달이 생일이었던 사람들은 그게 와야 제대로 된 생일이 돼요. 그래서 4, 5년마다 한 번 돼야 자기 생일을 찾아먹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대부분 다 양력으로 하니까 큰 문제는 없죠. 다음에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법을 만들고 대략 15일 간격에 24절기, 24절기는 양력이에요. 그래서 동양의 역법은 태음, 태양력, 즉 음력을 기준으로 하되 그 안에 양력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태음, 태양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역법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동양의 역법이 훨씬 더 우수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이 음력, 태음, 태양력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력을 따져야 농사가 돼. 근데 음력은 뭐 갖고 따져? 달의 공존 주기를 갖고 따져. 양력은 뭐 갖고 따져? 해에 우리가 이제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공존하는 주기를 갖고 따져. 지금 첫 달락에서 두 번째 달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자, 1번.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고 할 적에 부활절 다음에 달의 모양 이런 단어를 봐야 됩니다. 아직은 몰라 이거. 1달락이 안 나왔어. 다음에 동서양 모두 역법을 만들기 위해 천체 운행을 고려했어요. 그죠? 다음에 3번.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아. 음력이 달의 주기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은 뭘 기준으로? 보름달 기준으로 봐요. 달을 기준으로. 근데 양력은 해를 기준으로 보는 게 양력이잖아. 그래서 태양력, 태음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질문해서 확인하세요. 좀 되지 뭐.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 4번. 그레고리력의 1년은 태음 태양력의 12달과 일치하지 않지요. 1달락하고 이걸 1달락하고 다음에 여기 보기를 읽어보면 맞아요. 그거는. 다음에 윤달이 첨가된 태음 태양력의 윤년은 윤년은 율리우스의 윤년보다 길겠군. 그때 태음 태양력의 윤년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안 나왔어.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 2달락이 나오긴 나와요. 금방 나와요. 다음에 그러면 지금 6번에서 떨굴 수 있는 거는 4번 하나가 떨궈지죠. 확실하게 떨궈지는 거는. 자 다음에 7번. A를 이해하기 위해 그러면 A를 읽고 난 다음에 풀으라는 얘기야. 넘어가. 여기서 보지 마. 나중에 A 읽을 때 읽고 난 다음에 보세요. 문제를. 지금 봐봐야 소용없어. 8번 기역과 니은도 일단 기역은 나왔죠. 그레고리력. 그러니까 니은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풀어 이것도. 다음에 A도 이렇게 부호가 붙어 있는 거는 그때 가서 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문제는 5번, 6번 문제만 기억해 놓으면 돼요. 문제 풀 적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죠. 5번, 6번 문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달락 갑니다.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율리우스는 바로 율리우스 시저. 그죠. 시저의 이름이에요. 이름. First name. 여러분들, 영어에, 우리는 한국에서는 1월달, 2월달, 3월달 숫자를 붙이죠. 근데 영어는 January, February, 뭐요? 다음이. March, 다음에. April 다음에 뭐 있어 하여튼 June, July 뭐 이렇게 이게 다 사람 이름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체적으로 다 옛날에 로마 황제 이름들이에요. July가 줄리우스 시저 딴 거예요 이게. 대부분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달의 명칭이 영어 달의 명칭은 일관성이 없어. 우리처럼 1, 2, 3, 4, 5, 6 이거 얼마나 편해 그죠? 그 뭐야 저 제뉴얼이 폐부 나 처음에 놀랬어요. 영어 배울 때 무슨 놈은 달을 세는데 1월, 2월 이렇게 세면 되지 무슨 이상한 이름 대작 붙어 있더라고. 그게 바로 로마 황제 이름들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자,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바로 시저. 시저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태양력이 돼요. 제정 당시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해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이야.
근데 아까 6번 문제에서 뭐가 있었어요? 5번. 윤달이 첨가된 태양력의 윤년은 윤리우 수력보다 윤년이 길죠. 그죠? 왜? 우리 동양에서는 한 달짜리가 겨드르가. 그러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한 30일이 더 첨가가 돼. 근데 여기는 며칠이 첨가돼요? 며칠 첨가 안 되죠. 그죠? 하여튼 며칠 첨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윤달이 윤년이 훨씬 길지. 한 달이 첨가가 되니까. 율리우스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서 16세기 후반에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됐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후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때할 적에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후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6번에 3번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첫 보름달이 뜬후첫 번째 일요일이야. 첫 번째 일요일. 근데 그첫 번째 일요일이 첫 보름달이 뜬지 하루 만에 올지 이틀 만에 올지 6일 만에 올지는 몰라. 그럼 주기를 고려한 건 아니야. 이건 지금. 쉽지가 않죠. 그죠? 볼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나왔다. 그러면 6번의 답이 3번이 여기서 풀려요. 실은. 3번.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예. 교황의 이름을 따서 그레고리력 이렇게.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누구? 릴리우스.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네. 그렇다면 지금 기역이 그레고리력이고 니은이 율리우스력이고 그렇다면 율리우스력 다음에 그레고리력이 나온 거네. 그렇죠. 그렇다면 8번 이제 문제를 봐야지 슬슬. 기역과 니은에서 서기 1700년은 모두 윤년이다. 모르겠네, 그거는. 그런데 1번 단락, 2번 단락 가지고는 아직 확실히 몰라요. 2번, 기역은 니은보다 더 정확한 관측치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기역이 뭐야? 그레고리력. 예, 니은이 율리우스력. 요것도 아직은 안 나왔어. 다음에 3번, 기역을 쓰면 니은을 쓸 때보다 윤년이 더 자주 돌아온다. 또 뭐, 이것도 확인이 안 돼, 지금. 다음에 니은은 기역보다 절기에 더잘 들어맞는다. 니은이 그렇다면 못 알아봤겠어. 그렇죠? 못 알아봤겠어. 이건 확인이 되네. 다음에 니은은 기역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지만 더 보편적으로 기역이 니은보다 더 나중에 제정이 된 거지, 지금. 그러니까 4번, 5번은 탈락이 되고 이제 8번 문제를 위해서 이제 1번, 2번, 3번은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하고 가야 되겠지요. 자, 릴리우스였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여기서 답이 나와요, 지금 이 문장에서. 잘 보세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누가 생각했어? 릴리우스가 뭐를 만들 때? 그레고리력을 만들 때. 천문학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레고리력이 율리우스력보다 훨씬 더 과학적으로 정확한 그런 역법이란 얘기지. 그지요? 그렇다면 8번의 정답, 2번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지금. 이미 답이요. 근데 이게 더 정확한 내용은 5번 단락에 가면 또 정확하게 나와, 이 내용이. 여기서 눈치를 까면 빠른 학생이야, 이게. 자, 봅시다, 또.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일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무엇을 일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 문제였다. 릴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에 공존 중인 항성년을 일년으로 본 것을 알고, 또 항성년, 또 뭐야, 또 이것도. 4단락 갑니다. 4단락이 이제 문제 7번이 걸려 있지요. 이 7번 문제가 그 당시 수능에서 3점짜리 문제였었어요, 실은. 3점짜리. 놓치면 큰일 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다. 그래서 항성과 지구와 태양이 있는데 이때 항성은 움직이는 별, 움직이지 않는 별, 안 움직이는 별이야. 항성은 붙박이 별. 항상 항자를 써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항성은 지구는 움직이는 별이지 무슨 성? 행성이라고 해, 행성. 단일 행자를 써요. 태양도 항성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기 때문에
태양이라고 하는 항성과 그 항성이야. 다음에 또 다른 항성을 하나를 잡아 그냥 앉거나 잡아놓고 여기 이제 지구가 들어가. 그때 얘가 이렇게 일치돼서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 거 아니야, 그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이때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 항성년이라고 한다. 근데 그 항성년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꼭 365일을 딱 맞진 않아. 거기서 남는 게 있거나 부족한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걸 가지고 뭘 만든 거야? 윤년을 만드는 거야. 요런 내용은 이과 출신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자, 요거 5번에 정답 3번. 딱 나오네, 그죠? 항성년을 1년의 길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기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항성년과 회기년의 차이는 춘분 때 지구 위치가 공전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져. 좀 남어, 항성년이. 그거 주소다가 뭐여? 윤달을 만든 거예요, 이제. 윤년을 만들고. 그래 놓고 이제 7번 문제, 정보 적용 문제예요.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공시에선 일단 지금 학생들이 본다면 까무러쳐. 자, 봅시다. 땡땡시에 있는 원형 전망대 식당은 그 식당의 중심을 축으로 조금씩 회전한다. 이런 커피숍이 대전에 있어요. 그 꼭대기 5층인가? 5층짜리 커피, 지하까지 하면 6층짜리 커피숍이에요. 6층, 그게 건물 6층이 다 커피숍이에요. 근데 그 커피숍은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돼? 손님들이 무지하게 많아. 그 꼭대기 층에 올라가면 큰 원판, 이 바닥에 원판이 있고 그 원판에 이제 테이블이 쭉 있는데 그 원판이 조금씩 돌아요. 조금씩. 한 시간이면 한 바퀴 돌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요. 조금씩 돌아가지고, 한 시간 되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유명해가지고 거의 여자분들이 많이 간다고. 아무튼 간에, 기준이 어디야? 기준이 그 식당의 중심이야, 중심.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도 중심이 어디야? 이게 식당의 중심이야, 중심. 중심이야. 이렇게, 이게 뭐예요? 유추하는 문제, 유추. 다음에, 철수가 창밖에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식당에서 일어나 전망대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돈대요. 그러면 움직이는 놈이 누구야? 지구야, 지구. 이 놈이 누구야? 사람, 여기서 치면 철수야. 다음에, 기준점. 기준점은 여기고, 얘가 뭐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폭포 쪽이야. 이 폭포도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이렇게 비유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본다면, 그 식탁으로 돌아오는데 57초가 걸렸는데,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까지 돌아오는데 60초. 그럼, 자, 여기까지 오는데 60초야. 그럼 그 60초가 항성년이지. 그죠? 한 바퀴 돌아가서 돌아와서 여기 이렇게. 3초가 남아. 57초는 회기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5번 단락으로 갑니다. 5번 단락. 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요거요.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기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8번에 2번을 답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요. 당시에 정확한 천문 데이터잖아. 당시에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본다면 이 릴리우스가 만든 그레고리 력이 그나마도 굉장히 정확한 관측치를 토대로 한 거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그러면 365일에서 5시간 49분 16초가 남어. 얘네들을 언젠가 합산을 해서 윤년을 만들어야 돼. 이제 그런 식이에요. 릴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이되 여기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그러면 4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받아들인 것은 율리우스력이고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 400의 배수인 해는 윤년으로 받아들인 것은 채택하는 것은 그레고리력이라고 지금
아니, 기반이 지금 여기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릴리우스는 연도가 여기 연도가 사이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이라고 돼 있죠. 그럼 율리우스력은 어떻게 한다고? 윤년을 만들 때 사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아서 하루를 더한다고. 그거를 수용하되 조건이요. 전제 조건. 그걸 수용하되 또 하나가 붙어 있어. 그게 뭐예요?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 400의 배수인 해는 윤년. 이렇게 정했다고. 그게 그레고리력. 그렇게 본다면 8번에 3번 봅니다. 기역을 쓰면 니은을 쓸 때보다 윤년이 더 니은이 더 자주 돌아오지. 니은은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고. 그죠? 율리우스력은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고, 윤년이. 다음에, 그레고리력은 400년 배수로 가니까 40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자,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은 3번. 다음에 6번은 3번. 7번, 5번. 다음에 8번은 2번. 9번은 이걸 왜 안 풀었을까? 쭉쭉쭉 나오다 보니까. 아, 윤년으로 삼아, 여기 있네.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 이거는. 특히 부사격조사, 의 의미를 묻는, 이거 잘 나와, 이런 문제. 부사격조사를 묻는 문제는 이렇게 독해에서도 잘 나오고, 문법 문제로도 잘 나와요. 그때 어휘의 문맥적, 사전적 의미는 자기 머리요, 그거는. 단어 뜻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사전적 의미는. 물론 이제 그 주변의 문맥 상황을 고려해서 풀지만 문맥적 의미는 확실히 그 문맥 상황을 고려하면 답이 풀려요. 이 문맥적 의미를 물을 때는요, 밑줄 친 단어 주변에 뭐가 있어? 키워드가 있어. 그 키워드가 여기서는 뭐요? 삼아야, 삼아. 뭐뭐로 삼아. 뭐뭐로 삼다. 예를 들어서 철수를 우리 반의 반장으로 삼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가 되어 신분이나 자격이나 또는 지위 이런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정답 3번. 그가 동창회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 회장으로 삼았다. 해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지위나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내는. 그런데 이 안경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가볍다. 활적의 의로는 재료. 안경의 재료를 의미해, 재료. 원료. 다음에 그 문제는 가능하면 토론으로. 활적의 토론은 의로는 방법, 수단 방법. 다음에 사장은 간부들을 현장으로 불렀다. 이거는 방향. 어디 어디로 와라. 다음에 지난 겨울에는 독감으로 고생했다. 이거는 이유 원인. 안 적어도 돼요. 뒤에 답지에 다 있어요. 이 문제는 뒤에 답지가 있잖아, 그죠? 해설지도 다 있고. 해설지가 더 어려워, 읽어보니까. 해설지가 더 어려워. 자, 다음에 3번 갑니다. 그래도 만만한 지문이, 이게 문법에서 배워가지고, 그죠? 그래도 이런 지문 만나면 좀 반갑지요. 오늘날 단일어로 여겨지는 두더지는, 예, 두더지. 본래 두 단어가, 아, 그랬네. 우리 처음 알았죠, 그죠? 난 두더지가 합성어라는 거 몰랐죠, 그죠? 나도 옛날에 몰랐어요. 두더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샅샅이 들추거나 해친다는 뜻을 지닌 동사 두디다. 이 두디다가 국외음화가 돼서 지금은 뒤지다 이렇게 바뀌었어. 다음에 지는 쥐가 변화된 것. 따라서 두더지는 뒤지는 쥐라는 뜻을 갖는 합성어였다. 글의 길이가 이 첫 단락만 읽어도 될 만큼 길이 길이면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문법 시간에 배웠던 합성어에 관한 거가 떠올라와. 그게 배경 지식이야. 그나마도 문법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이 지문은 좀 쉽게 느껴졌지요. 뭐 때문에?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게 배경 지식 싸움이야, 이게. 자, 10번 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정보 추리 문제입니다. 이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정보 추리. 3번 지문은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니까 입문 언어 파트. 입문 중에서도 언어 파트 설명문 쪽으로 가겠죠, 당연히. 1번. 본래 단일어였던 두더지는 현재 합성어로 인식된다? 아니지. 본래 합성어였던 게 1단락에 나왔지요. 탈락. 결합되는 단어의 수는 합성어의 유형 구분의 기준이 된다. 아직은 몰라. 다음에 근데 아직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에 배웠잖아. 합성이 되는 단어의 수 때문에 문제가 돼? 아니면 단어의 결합 방식 때문에 문제가 돼? 방식 때문에 무슨 그 뭐야 그 저
우리 문법에 맞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 이게 나온 거지. 숫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설명문은 일반적인 상식, 이미 검증된 객관적인 지식을 써놓는 게 설명문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여기 나와 있는 그 지식이 같아 달라? 똑같아. 그래서 특히 설명문은 배경 지식. 내가 이과 출신이야, 물리학 전공이야, 화학 전공이야 했을 적에 화학, 물리학이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편해지는 거예요. 아르니까. 저는 언어 지문이 제일 좋아요. 왜? 내가 잘 아는 거니까. 지문 안 읽어봐도 문제 다 보여. 왜?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다음에 3번. 구와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고 배웠죠. 큰 띠고 집과 합성어 큰집 뜻이 같아 달라. 이미 배웠잖아, 문법에서, 그죠? 다음에 4번. 숫도를 형성했던 용어는 품사가 바뀌는 언어 변화를 모르겠어, 이거는. 체크. 숫도를, 숫돌의 밑줄을. 숫돌만 찾으면 돼, 일단. 다음에 5번. 언어 변화는 단어의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첫 번째 단락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첫 번째 단락에는 그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명기되어 있진 않은데,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죠? 4번 단락 끝머리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이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이건 말이 나와요, 나오기는. 근데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두더지가 어떻게 해서 형성된 말인지를 알게 되면, 아, 이렇게 복잡하구나. 아,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 추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정보 파악 문제 같으면 벌써 어느 지문, 어떤 문장에서라도 확인이 돼요, 단어가 다. 다음에 11번. 기억 통과. 12번 AE 통과. 그러니까 10번 문제만 기억하면 돼. 그 나머지는 빨리빨리 읽어가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자, 2번 단락.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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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달리 차, 달리는 차뭐 해가지고 이제 뭐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관한 설명이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지문 우리가 문법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문이죠. 자, 호두 과자는 명사 어근과 명사 어근이 합해져 있는 통사적 합성어지요. 문제 12번에 1번 가락 연필. 맞지요? 명사. 다음에 B. 된장은 되다. 형용사 되다에 관형사형 전성어 및 니은이 붙고, 그 다음에 명사 장이 붙어 있는 통사적 합성어지요. 그때 빼빼 연필이 아니라 빼빼 한이라고. 빼빼 하에 어간 빼빼 하에 니은한 저기 관형사형 전성어 붙었으니까 요것도 맞지요. 구성이 그러니까 틀렸냐 맞았냐가 빼빼한 연필이란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현재 안 쓰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구성이 같냐 안 같냐요. 이 문제는. 다음 그 밑에 보면, 된장 밑에 보면 굴을 만드는 것 같은 방법을 따라 만들어진 합성어들로 통사적 합성어. 그러니까 굴을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면 통사적 합성어. 굴을 만드는 방법으로 안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10번에 몇 번입니까? 3번 틀린 게 확인이 되죠. 다음에 반면에 대조하는. 그럼 2번 단락과 3번 단락은 서로 대조되는 단락이 되겠죠. C 오르내리다. 통사 비통사. 비통사죠. 중간에 연결형 어미가 빠져 있죠. 원래는 통사로 간다면 오르고 내리다 이렇게 썼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오르내리다. 그러면 연결 어미가 빠져 있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와야 되는데, 일거갈무리하다 해서 어라고 하는 연결 어미가 보이죠. 틀렸네. 왜? 지금 C는 오르내리다라고 연결 어미가 없어, 그죠? 근데 C에 부합 대응하는 그 문제 3번, 12번에 3번엔 일거갈무리하다 할때 어가 연결형 어미야. 어간이 이까지 이. 그럼 만약에 이 연결 어미를 뺀다면 익갈무리하다 이렇게 썼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다음에 밉상. 밉다. 밉다의 형용사 밉 어간에 뭐안 붙이고, 관형사형 어미 전혀 안 붙이고, 상이란 명사가 붙어버렸지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찾아라. 부드럽 국수가 그렇죠. 만약에 관형사형 어미를 썼다면 부드러운 국수 이렇게 갔겠지. 틀렸냐, 이 단어가 맞았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ABC 합성 용법과 1, 2, 3, 4, 5번 합성 용법이 같냐 안 같냐 이거 따지는 거라고 지금. 학생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 선생님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 지금 이런 말 있냐 없냐 따지는 거 아니라니까. 합성어를 할때 어떻게, 왜 통사적 합성어고 왜 통사적 합성어가 아닌지 그거 따지는 거예요. 다음에 어둑 새벽. 어둑은 부사지요. 그리고 새벽이 왔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지요.
부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돼 있어요. 새큼달큼 부사지요. 거기다가 국소란 명사가 직접 결합됐죠. 그러니까 결합 방식이 어둑새벽과 같지요. 기억. 귀엔말과 같이 부사격 조사애와 관용격 조사였던 시옷의 결합형이 포함된 단어 등도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이다. 즉, 귀엔말도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란 얘기죠. 그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가죠. 이 문제가 또 사람 울리죠. 그죠?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하여튼, 고만 나오면 이상하게 막 그냥 절어. 절지 말어. 자, 15세기, 그새 거우루 엣, 제 그르멜 보고. 그 밑에 오늘날 현대어 번역본을 써놨어요. 현대어 번역본을 왜 써놨을까? 그거 보고 풀으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거 보고. 대응시켜. 그 새는 그 새에 가. 그래서 15세기 국에는 가라고 하는 축격조사가 빠져있고. 또한 가지. 가라고 하는 축격조사는, 고전문법을 배웠던 학생들이 여기 좀 있는데, 가라고 하는 축격조사는 언제부터 쓰였어? 근대 국어 시기부터. 중세 국어의 축격조사는 이밖에 없어, 이. 다음에, 거울우 엣. 거울에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다음에, 재는 똑같이 재, 자기, 이런 뜻이고. 그르멜은 뭐요? 그림자를. 그럼, 그르멜 밑에 있는 리을이 목적격조사야. 15세기에서는. 그게 지금 리을이야, 리을. 요거 대응만 잘 시키세요, 요거 대응만. 고전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현대 여기 나오면, 현대 번역본이 나오면요. 위에 있는 15세기 국어하고 현대어 번역본을 이렇게 대응, 매치를 시켜, 딱딱. 그러고 풀면 100% 다 풀려, 쉽게. 근데 그걸 안 한다고, 그거를. 자, 봅시다.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귀엣말의 귀엣과 거우루엣은 그 짜임새가 갖고 시옷 붙여주니까 똑같지, 이거는. 다음에 15세기에는 거우루엣, 그르멜과 같은 구성도 자연스럽게 쓰였겠군. 거우루엣 중간에 제를 빼버렸어. 거우루엣, 그르멜. 왜? 시옷이 관용격 조사죠. 그렇다면 관용격 조사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관용어란 얘기야.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체언 명사가 나와야 돼. 그 뒤에 그르멜, 그림자, 체언 명사가 나왔죠. 가능하죠. 다음에 15세기라면 귀엣과 말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 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군. 그래서 만들어진 게 거울웻 제가 들어갔죠. 중간에. 그러니까 이 제라고 하는 다른 말은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다음에 4번. 거울웻의 엣은 오늘날 귀에 걸다이 애와 같은 기능을. 그러면 거울웻, 거울웻, 요거를 거울웻, 요거를 귀에 걸다, 귀엔 말, 그러면 귀에 건 말, 이렇게 해석될 거 아니야. 그쵸? 거울웻의 엣은 귀엣 말의 엣과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거울웻에 있는 엣이, 같은 거면 오늘날 귀엔 말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귀에 걸다와 같다는 뜻이야. 그러면 귀에 건말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틀렸네 이거. 해석 싸움이라니까. 해석 싸움. 고전 문법처럼 보이는 문제는요 대부분 다 해석 싸움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조금씩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귀엔 말이 15세기에도 합성어였다면 통사적 구성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시대에 따라 다른 유형의 합성어로 이해될 수 있겠군. 귀엔 말이 15세기에도 합성어였다면 통사적 구성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이게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냐 이걸 가릴 적에 시대에 따라서 얘는 통사적 합성어가 되기도 하고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기도 해요. 변하니까 항상 언어는.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문제는 다 풀렸어요. 그죠? 아니다. 10번 남아있네. 10번. 10번 아직 확실하게 안 풀린 거 아니에요. 4단락에 보면은 4단락에 맨 끝머리 가서 숫돌, 이 비통사적 합성어다. 그래 놓고, 그러나가 보이죠? 맨 마지막 문장에. 분명히 이거 문제 나와, 이거. 딱 문제 나올 자리에 그러나가 꽂혀 있잖아. 숫이 지금의 숫으로 변했다. 형태 변화와 더불어 동사, 숫다. 숫다는 지금의
갈다라는 뜻이에요. 갈다. 그래서 숫돌 그러면 가는 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요게 이제 10번에 5번을 답을 만들어주죠. 근데 이미 1단락에서 그런 얘기는 나오기 시작을 했어. 1단락에서 이 문제가 풀렸어야 돼. 그래야 추리력이 좀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4번 지문. 지문 봅니다. 채권은 이 단어 딱 보는 순간, 아휴, 이것도 뭐야. 웬 채권 얘기가 나와, 이거. 자, 채권은. 채권이 뭐예요? 돈을 꿔주고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래. 뭔가를 상대방한테, 꿔주고,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래.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 그러니까, 뭐가 나오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 회사를 경영을 해요. 어우, 좋겠다. 현대 회사를 경영해. 근데 지금 돈이 좀 필요해. 그래가지고 우리 현대 회사의 그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을 해. 100만원짜리 채권을 발행을 해. 그럼 100만원짜리 이렇게 라고 써. 이렇게 돈, 수표처럼 이렇게 증서가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그거를 나한테 100만원 주고 가지고 가. 쉽게 말하면 이게 뭐야? 차입 증서예요, 그게 바로. 그죠? 돈 꿔줬다는 증서예요. 대신 그냥 돈 100만원 갚는 게 아니라 거기, 저기 채권 증서에 보면은 연 몇 퍼센트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그래서 기간은 몇 년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만기일도 다 써 있고 그 안에. 그럼 그때 이제 이래서 10년 만기로 해서 연 이율 10%로 100만원을 가져가. 그러면 매년 내가 얘한테 일단 10만원씩은 줘야 돼. 그러면 얘는 얼마를 받아? 200만원을 받아. 그쵸? 총 200만원 받는 거지. 10년 동안 이자 10만원씩 100만원 받았지. 그 다음에 원래 원금 100만원 받죠, 나중에. 그럼 얼마 받는 거예요? 200만원 받는 거지. 이렇게 회사에서 개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여기 나오죠? 뭐라 그래? 회사채. 사채라는 말이 조금, 원래는 사채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원래는. 근데 사채라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쓰이니까 회사채라고 바꿔서 명칭을. 자, 국채나 회사채. 국채는 이 채권을 누가 발행, 채권 발행 주체가 국가예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채권은 국가예요. 회사채 중에서도 믿을 만한 채권은 대기업. 거의 망할, 뭐, 삼성. 이런 정도 되면 뭐 망하진 않겠지, 그지?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며. 국채가 이율이 높을까? 회사채가 이율이 높을까? 회사채가 이율이 높아요. 왜? 얘네들은 여튼간에 망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리스크가 많으면 메리트도 커야 돼. 그래야 그걸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 이제는 세이브의 시대가 아니야. 지금 어제도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는 금리 0%래. 그럼 세금 내고 나면 마이너스요. 내가 100만원을, 1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적금을 부어 그 1000만원 이제 찾으러 갔더니 세상에 990만원을 주는 거야, 이 인간이. 아, 더 주면 더 줘야지. 내가 그때 놀았는데 왜 10만원을 깎아서 줘. 금리 0%인데요. 세금이 또 붙어가지고요. 990. 한 대 치고 싶죠, 그죠? 근데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지금. 선진국, 이미 미국이나 저 서유럽 국가들은요, 이미 그 시대가 20년, 30년 전에 끝났어, 걔네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영화 보면 미국 사람들이 돈을, 미국 달러를 은행에 갖다 놓지 않고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고무줄로 쩜매가지고 왜 어디 모르는 데다 숨겨놓잖아. 왜? 은행에 맡기면 손해니까. 이미 그 시대가 이미 20, 30년 전에 거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세이브의 개념이 아니라 뭐요? 인베스트먼트, 투자의 개념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시대가 온 거야. 이미 왔어. 이미 10년 전에, 10년, 10수년 전에 이미 왔는데 우리는 그건 못 느끼고 살았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투자를 할 줄 알아요. 투자. 그런데 투자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는 뭐니뭐니 해도 주식이에요. 그게 자본주의의 꽃이야, 주식이. 근데 우리나라는 왜 주식 투자가 문제가 되냐면요, 단타 매매를 많이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관이 팔 때 내가 사고 기관이 살 때 내가 팔으니까 맨날 손해보지. 그게 문제야. 주식을 사시, 그러니까 건강한 회사, 망하지 않을 정도의 회사에 주식을 사가지고요, 그냥 갖고 있으세요. 10년 정도. 그러면요, 절대 주식은 안 떨어져요. 내가 별 얘기를 다 해준다.
나도 한 20년 전쯤에 내가 도움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줬던 친구가 현대증권 내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내가 너한테 예전에 학교 때 도움을 좀 받았는데 내가 이번에 도와줄 테니까 너 1억만 투자해. 내가 너돈 만들어 줄게. 나중에 노후에 가서 쓸수 있게. 그래놓고 조건이 뭐냐? 절대 팔지 마. 나중에 60세 넘어가서 팔든가 말든가 그때 노후 자금으로써. 지금 꽤 많이 붙었어. 15년이면요.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1억인데 지금 한 거의 3억 넘을걸? 그러니까 왜 그러냐? 사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계속해서 떨어졌대. 아니 그게 떨어진 게내 고집에서 돈이 나간 게 아니잖아, 그지요? 그냥 숫자만 떨어진 거예요. 올랐대. 그럼 또술 먹어 기분 좋다고 술. 떨어지면 기분 나쁘다고 술합니다. 그 돈이 더 커, 그지? 그러다가 주식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샀으면 절대 주식 현황판을 보지 마. 보지 말고 그냥 묻어놔. 계속. 그러니까 월급 탈 때마다 그 주식을 한 종류만 사지 말고 한두 종류 정도, 세 종류 정도. 그것도 좀 등급이 높은 그 회사들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한전 망하겠습니까? 농협 안 망해요, 그죠? 삼성 거는 너무 비싸서 못 사. 삼성 반도체는 한 주가 거의 아마 500만 원 넘어갈걸? 꽤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내가 그때 이제 뭘 샀냐면은 LG전자, 지금 LG 반도체. 그때 조금 저렴했었어, 삼성에 비해서는. 근데 지금 괜찮잖아. 그런 기업의 주식들을 한 장씩 한 장씩 그냥 사. 사다 보면 나중에 요 배당도 나와요. 그게 이제 이자예요, 이자. 그 주식값은 절대 안 떨어져, 그런 회사 거.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평가해가지고 다시, 기준 가격으로 다시. 그러면 우리 회사 주식이 예를 들어서 500에서 시작을 해서 800이 됐어. 그럼 3년 후가 되잖아요? 그 800이 뭐가 돼? 다시 500이 돼. 그러니까 숫자 게임이야, 숫자 게임. 그러면 800이 500이 된 거야. 500이 800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야, 지금. 그또 올라가. 3년 후에. 700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럼 다시 500으로 바꿔. 기준점을. 그만큼 내 수익 배당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너무 많이 줘, 아파트를. 지금 청주도요, 내가 보기에 한 2, 3년 지나면 대전 청주권 아마 아파트 바닥칠걸? 최근에 그 분양, 청주에서 분양받았던 사람들 다 지금 손해보고 있어요. 나 그래도 부동산 중개사야, 자격증 있어. 그리고 난 경매사 자격증도 있어. 하려면, 한국에서 부동산을 하려면요, 장기적으로, 항상 투자는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당장 뭘 먹겠다고 덤비니까 자꾸 손해를 봐. 뭘 해? 땅을 사. 왜? 땅은 안 변해. 그리고 땅은 한정돼 있죠, 그죠? 건물은 계속 지문 늘어나요. 그래놓고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하세요, 항상. 노후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우리 국가연금도 언제 고갈될지 몰라. 그것만 믿고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공무원 연금도 이제 일반 연금으로 바뀐다면 큰일 났다. 그렇게 하셔야 돼. 나도 몰랐는데 그 전문가 친구한테 배워서 그 친구한테 되게 고맙긴 해요. 고맙지. 지금도 아직 나는 그거 꺼내놓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 회갑잔치 때내 하려고. 회갑 생길 때 깔려고 그래. 자, 봅니다. 다음에. 유가증권으로. 예, 유가증권이란 말은 뭐와 동일하다? 유가증권은 현금, 돈과 동일해. 돈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증권이 유가증권이야. 그래서 가격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조치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예, 채권도 괜찮아요. 우리나라에서 채권도 괜찮아. 주식이 좀 위험하다 그럼 채권해. 그것도 괜찮아. 왜? 채권 또박또박 이자 나오잖아. 그다음에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금액은 채권에 적혀 있는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적혀 있어요. 그게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거기에 적혀 있어. 액면이라는 것은 그 증서에 적혀 있는 이런 뜻이에요. 거기 몇 퍼센트 적혀 있다고.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만기일도 적혀 있어. 언제까지? 그날이 돼서 들고 오면 돈 원금 주겠다 이런 얘기요.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예, 채권 발행 시에 정해지며, 채권에 적혀 있어.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채권을 산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지금 은행에 돈 넣어놔봐야 0%야. 이게 낫지.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그쵸? 매년 이자를 받다가 마지막 연도수에도 당연히 그 이자 받고, 그리고 이제 원금까지 회수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이 경제에 관심은 무지하게 많어.
그래가지고 경제대통령이라고 명박이를 뽑아가지고 했는데 경제가 안 됐어, 그지? 경제에 관심은 무지하게 많은데 고등학교, 중학교, 중고등 때부터 경제 공부를 안 해. 다 선택 과목이야, 그죠? 저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치 경제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조국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 또 다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이렇게 나뉘어져. 정치 얘기에다 막 싸움 나요. 그렇게 관심이 많아. 토론을 하는 건 좋아. 근데 이상하게도 중고등학교 때 정치 경제란 과목을 안 배워요, 지금. 여기 배운 사람 있나? 손 들어봐. 몇명안 돼. 다 선택 과목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 때는요, 정치 경제가 이과 문과 필수 과목이었어. 그러니까 꼭 배워야 돼. 이과도 그렇고. 왜? 이과는 인간 아니야? 뭐 정치 생활 안 하고 국회의원 안 되고 걔네들은 경제 생활 안할 거야? 해야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경제를 배우기 배우는데 너무 이론적인 걸 배워. 주식하는 법, 이런 거 가르쳐야지. 미국에선 그거 가르쳐요. 건전한 주식. 근데 우리는 그런 걸안 가르치니까 불건전한 주식하는 법을 배워버려. 스스로가. 경제 제재가 나오면, 우리 한국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자, 다음에,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 뭡니까? 그 채권에 적혀 있는 이자율, 10%. 이게 액면 이자율이야. 를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되게 연 단위로 지급된다. 그러면 100만 원이 액면가고,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10%면 그거 곱하면 어떻게 돼? 10만 원이지. 선생님, 100에다 10을 곱하면 1000만 원 아니에요? 0.01을 곱해야지. 그죠? 0.01인가? 그걸 곱해야지. 다음에 곱한 것으로 되게 연 단위, 매년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채권을 샀어요. 근데 아직 만기일이 안 됐어요. 근데 내가 돈이 급해. 그래가지고 내가 얘한테, 야, 내 채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100만 원짜리인데 이거 95만 원을 팔게, 너한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괜찮거든, 그지? 5만 원 일단 벌잖아. 그리고 또박또박 이자 나오잖아. 해도 돼, 안 돼? 돼. 그러니까 채권을 서로 매매하는 행위는 돈을 주고받는 것처럼, 상품을 주고받는 것처럼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대신 훔치면 안 되죠. 훔치면 안 돼.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가 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그 채권의 현재 가치. 그러면 사는 쪽에서는 분명히 따져봐야 돼. 지금 이 채권의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정말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만기가 별로 안 남았어. 그러면, 만기 별로 안 남아서 이자도 안 나오는데 한 번밖에 못 받아, 이자를. 그럼 얘가 나한테 그럴 거야. 10만 원 깎고 5만 원 깎지 말고 90만 원 내서 살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기가 한 5년 남았어. 그러면 매년 10만 원씩 나올 거 아니야, 그지? 5년 동안. 그러면 95원에 팔아도 살만하죠, 그죠? 이런 논리가. 조금씩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요, 이거, 이 지문 잘 배워놓으면 나중에 재산 형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는 정말 좋은 지문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지급 불능 위험도 있어요. 그 회사가 망했어. 그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그 채권은 종이 조각이, 휴지 조각이, 그 주식도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첫 번째 단락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런 지문이 좋은 지문이야, 우리한테는. 왜? 첫 번째 단락에서 많은 걸알수 있어요. 13번. 윗글에 설명 방식 나왔으니까 서술 방식을 일단 묻는 문제네. 그런데 여기에 정보도 좀 묻어 있죠. 1번,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왔어. 1단락에 탈락. 2번, 채권의 지급불능 위험에 관한 얘기는 나왔어. 일단 한번.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만약 설명한다면 가장 많이 쓸수 있는 서술 방식은 예시가 가장 많은 설명문은. 근데 2번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3번,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라면 이건 유추야, 유추. 채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안 나왔죠. 다음에 4번. 금리가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인과. 그러면 분명히 어디선가 인과관계 연결서가 보여야 돼, 지금. 그죠? 특히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문에서. 다음에 5번. 채권의 의미를 밝히고 그 종류? 나왔죠. 탈락. 그럼 몇개 남았어? 2번, 3번, 4번 남았네, 그지? 다음에 14번. 윗글로 미루어 알수 있는 것은 정보 추리하는 문제죠.
1번,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 금액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이다. 액면 금액은 채권에 적혀 있는 금액이에요. 뭘 뺀 게 아니야. 채권에 적혀 있는 금액이 액면 금액이야. 그러니까 액면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수표가 됐건, 채권이 됐건, 주식이 됐건, 뭔가 액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요? 여러분들, 만 원짜리는 숫자 뭐가 있어요? 10만이 있어요? 5만이 있어요? 만이 있지, 만. 천 원짜리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끈다고 그게 만 원짜리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게 액면 금액이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지폐 같은 경우, 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데 수표나 또는 이 채권이나 주식 같은 경우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폐만큼은 아니더라도, 예, 그, 저기 위조 방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음에 2번. 채권의 순수익은 순수익. 그 채권의 순수익에 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 그죠? 정기적으로 지급될, 그러면 순수익에 밑줄 쳐놓고 뒤에 안 읽어봐도 돼. 나중에 순수익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읽어보세요. 3번,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 액면 이자율이 뭐라고? 그 적혀있는 이자율. 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상승하지. 그죠?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채권인데 액면 이자율이 10%가 하나 있고, 저기 100만원짜리 채권인데 액면 이자율이 15%인 게 어느 게 더 비슷한 거야? 그쵸. 이거 탈락. 상식적으로 탈락. 4번,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맞죠? 왜 맞아?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고, 리스크가 큰 거를 내가 산다는, 내가 그걸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거에 대한, 그쵸, 수익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투자는 그거야. 플러스 절대값이 같아요. 플러스 10이 온다면 나한테 손해도 마이너스 10이에요. 플러스 5가 오면 마이너스 5예요. 내가 많이 딸 수 있는, 따다라는 게 있으면 이상하다. 하여튼 내가 많이 걷어들 수 있는 그 이익이 많으면 그만큼 그 상, 그 절대값으로 손해도 생각을 해야 돼. 투자를 할 적에는 항상. 나 다음에 4번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진술이에요, 이게 지금. 5번, 일반적으로 지급 불능 위험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액면 이자율이 높다. 지급 불능 위험하고 다음에 그 채권에 적혀 있는 이자율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채권에 적혀 있는 액면 이자율은 채권이 처음 발행될 때 적혀서 나오는 내용이야. 그때 발행돼서 나올 때 이 회사가 망할지 흥할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지? 잘 모르죠, 그거는. 그래서 채권이 뭔지에 대해서 또는 액면이란 단어가 뜻이 뭔지만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배경지식 싸움이야. 하여튼 간에 두 문제가 남았네요. 두 문제. 자, 2번 단락 갑니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게 중요하죠.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 순수익이 뭐요?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게 순수익이야. 그럼 채권의 현재 가치는 120만 원이라고 쳐.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이야. 그러면 순수익은 20만 원 내가 먹는 거지, 그지? 내 돈 100은 투자가 돼 있는 상태고. 근데 현재 가치는 80인데 액면 금액이 100이야. 손해보는 거지, 그만큼. 그래서 그 저축, 세이브의 개념은 적어도 손해는 안 봐요. 크게. 이제 지금은 조금 손해 보겠지. 세금 뛰니까 망하진 않아 그거는. 근데 그거 갖고 돈을 버는 건 이미 시대가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이미 뭐 그 연 이율 그 몇 퍼센트입니까? 뭐 2.5%, 1.4% 이게 안 넘어가면 이미 그 세금으로 다 깐다는데 뭐. 어차피 세금 그 하고 그 비슷해. 2.4%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도 실은 알게 모르게 연이율 0%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자, 다음에 2번. 혹시 그런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네, 그것도 상담해 드릴게. 대신 건전하게 해야. 나는 그거 잘 안 해요, 그거. 그거 잘 안 하는데, 되도록이면 건전하게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해야 돼요, 항상. 넣다 뺐다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해서 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컴퓨터 들어보도 이거 보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그죠? 조금만 빠져도 막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자, 다음에
그러면 14번에 몇 번, 2번 탈락되죠? 여기서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그렇죠. 금리가 높으면 좋은 거지.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의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Understand?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는 하락해요. 왜?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미래 가치 채권이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 가치가 높아져. 그러면 현재 가치는 당연히 반대로 떨어지는 거야. 그 현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벌 수 있는 순수익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거. 다음에 되고 채권의 가격도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3번 단락, 채권의 매입 시점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인 만기도. 그래서 2번 단락은 2번 단락은 채권이 가격 형성 요인의 금리에 관한 얘기가 주로 나왔고 3번은 뭐에 관한 얘기? 만기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바로 1단락의 끝머리 문장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이거 읽을 때 벌써 밑줄 치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했으면 빠른 거야. 그래서 2단락은 현재 가치에 관한 얘기고 3단락은 만기에 관한 얘기고 4단락은 지급 불능 위험에 관한 얘기가 되겠지요. 이렇게 첫 단락에서 어떻게 단락을 구성할지 알려준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왜? 받을 게 많으니까. 앞으로 한 10번은 이자를 받아.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하다. 그렇죠. 따라서 투자자들은 여기가 중요해요.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고 당연하지요.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당연히 선호하지. 왜? 그만큼 돈을 많이 받는 건데 이자를. 4번 단락은 뭐에 관한 걸? 지급 불능 위험에 관한 것.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요거 나왔네요. 그죠? 13번에 몇 번? 2번. 13번에 3번만 확인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유추는 없어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여기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여기 이에 대한 보상. 위험을 감수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고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요 내용이 어디 나와요? 어딨냐? 14번에 4번, 요게 답이죠. 자, 다음에,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왜? 위험하니까. 예전에, 이 하이닉스, SK가 인수하기, 원래 이 하이닉스가 3보 거예요, 3보. 3보인가 어딘가, 그게 한번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식이 120원인가 했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3보 잘 나갔었어요. 컴퓨터 회사로. 근데 그게 쫄딱 망한 거야. 그래서 120원 됐을 때 그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 계속 팔으니까 이제 가격이 다운되지, 그죠? 그거를 장난삼아 어떤 선생님이 야 우리 장난삼아라도 이거 한번 사보자. 뭐 까이거 뭐 100개 사면 12,000원이고, 그죠? 1,000개 사봐야 뭐 12만원밖에 안 되고, 1만개 사면 120만원밖에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때는 또 한참 우리 강사들이 돈을 잘 벌 때라서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나는 겁이 좀 많아가지고 100개만 샀어. 근데 그 양반은 막 만주 이상 샀을 거예요. 안 되면 내가 그냥 돈 버린다 생각. 돈 벌었잖아 거기. 난 나중에 되게 후회했잖아. 지금 이 양반 아직도 갖고 있어 그거를. 지금 그게 어디까지 연결돼? SK까지 연결돼. SK 인정해줘요, 그 주식을. 그 주식을 SK가 인수를 했으니까. 그게 지금, 얼마예요, 그게 지금. 지금 한 주에 몇백만 원이 넘어요. 120원 주고 산 주식이. 이 몇 배가 뛴 거야. 난 배 아파 죽겠어, 아주.
그만큼 이제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금방 망할 것 같았었는데 그게 망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어.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기간 산업을 하는 그 저 우량 기업들이요. 얘네들은 망하질 않아요. 국가에서 살려줘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신다면 그런 기업들 거를 좀 사놓으시는 게 좋아요. 별걸 다 가르친다, 국어 선생님. 국어만 하면 되는데. 자, 다음에 5번 단락.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이때 다른 자산 시장이란 바로, 뭐요? 대표적인 게 주식. 또는 부동산, 이런 거. 따라 가격에,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이 떨어져. 당연히 떨어지지. 주식이 올라가는데 부동산 올라가면 주식이 떨어져요. 왜? 다 부동산으로 놀리지, 그지? 그런 상황이에요.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예시를 또 하고 있죠.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사고 팔고 하지 마라. 장기적으로 항상. 10년 후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고 이제 10년 후에 집장만 하고 싶다. 10년만에. 10년이면 10년에 집장만 했으면 빠른 거야, 그죠? 서울에서는 뭐 집장만 하는 건 거의 뭐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서울 강남 이쪽 압구정 이쪽에서는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 자 다음에 5번 그리고 지금은 집 사지 마세요. 지금은 청주 대정권에서 지금 올라갈 만큼 무지하게 올라가 있어요. 한 2, 3년만 기다려. 좀 따서 하세요. 합격하고 그때 많이 떨어질 거야. 자 다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읽었던 지문은 사회 경제 파트 설명문이었었죠. 자, 요번 질문이 또 골 때립니다. 왜? 처음부터가 골 때려. 비트겐슈타인, 이게 누구야, 얘? 얘 뭐 하는 애야, 얘? 하여튼,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 3.1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네요. 논리, 철학, 논고, 책 이름도 싫어. 빈학파의 논리 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누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는 많은 슈타인이란 말이 붙는 것이 끝에 가서 슈타인으로 끝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독일 사람이야. 독일인들이 참 똑똑해요.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중요하죠.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이 철학의 과제다. 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철학은 뭘로 하는 거다? 말로 하는 거야.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잘 정확하게 명료하게 추상적인 말 하지 말고 구체적인 말로 표현해야 돼. 이런 얘기야, 지금 얘기가. 자, 첫 단락 가지고 안 되면 두 번째 단락까지 읽어도 되는데, 뭐 첫 단락 보고 문제 봅시다.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대한 이해로, 이해, 이렇게 나오면, 정보 파악이나 정보 추리 쪽으로 갈 가능성, 그러니까 정보 추리까지 간다고 해도 정보 추리는 어차피 정보 파악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1번, 언어의 문제를 철학의 중요한, 탈락. 2번, 그림 이론으로 논리 실증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림 이론이 아직 몰라요. 그죠? 뭔지. 이 단락 안 읽었으니까. 일단 그림 이론의 밑줄. 다음에 사태와 사실 밑줄. 다음에 4번, 경험적 대상 밑줄. 다음에 5번,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룬 기존 철학을 비판하였다. 뭐, 이것도 두고 봐야 돼요. 근데 형이상학, 우리가 학문을 나눌 때 형이상학, 형이 하학 이렇게 나누죠. 그때 형이상학은 눈에 안 보이는 걸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없는 걸 연구하는 학문이 형이상학이야. 대표적으로 인문과 다음에 예술 파트 인간의 정신 세계를 연구하는 게 형이상학이야. 근데 형이하학은 인간이 눈이나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증명할 수 있는 걸 연구하는 게 형이하학이고 대표적인 게 바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을 나눌 때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나누죠. 크게 그때 인문과학만이 형이상학이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형이하학이야. 그러면 형이상학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세계를 연구할 수밖에 없고 형이하학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귀로 들을 수 있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걸 연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학문이야. 그렇게 본다면 언어가 애매하게 사용되는 학문은 형이상학이야, 형이하학이야. 상학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건 관념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과학은 애매하게 사용되면 그건 과학자가 아니야. 혼나요, 그죠?
그렇다면 15번에 5번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룬 기존 철학을 비판하였다. 이거 맞는 내용이네. 추리해보면. 형이상학이란 이 단어 뜻말 알았으면 추리가 가능해. 그럼 16번 의미가 없는 명제에 해당하는 것 이런 문제 선택지 읽으면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 명제 배웠잖아. 사실명제, 가치명제, 정책문제 세 개 배웠잖아. 그거 갖고 풀면 풀려요 이게. 생각보다 쉽게. 곰팡이란 생물의 일종이다. 무슨 명제? 사실명제. 증명됐잖아요. 물은 일기압에서 90도에 끓는다? 맞아요. 다음에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에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났대. 사실을 기록한 거겠지. 우리 반 학생의 절반 이상이 헌혈을 했던 사실을 얘기한 거지. 그런데 선생님은 한평생 바람직한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서정이가 예쁘다. 나는 서정이가 예뻐. 근데 서정이가 예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 서정아 그지? 그건 가치명제야. 그리고 정책명제야. 그 의견문이야. 1번, 2번, 3번, 4번은 문장의 종류로 봤을 때 사실문이야. 그지? 사실명제. 근데 맨 끝머리 5번은 정책명제야. 또는 가치명제야. 그러니까 이건 의견문이야. 문장 종류가 다르잖아. 정답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기죽지 말고 읽어. 선택지를. 이게 정보 적용 문제예요. 이래봬도. 그런데 쉬워요. 왜? 문제 푸는 방법을 알면은 쉬워. 17번. 기억과 니은의 관계에 대해서. 그럼 기억, 니은 아직 안 나왔어. 그죠? 넘어가. 다음에 18번. 윗글로 미루어 볼 때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와 같이 말한 이유.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바로 근거를 추리하라는 문제. 근거. 근거 추리하라는 문제.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며 어쩌고저쩌고 해서 가. 이 책의 내용은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 이 사람 철학은 그죠? 그런데 얘기는 뭐예요?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 이 책은 가치가 없는 책이 되죠. 왜? 왜? 정답. 정답에 해당하는 단어 하나만 찾아. 진짜 쉬운 단어예요. 하나만 찾아. 4번의 언어. 그거 하나 때문에 답이야 이게 지금. 언어로 표현할 수 있냐 없냐요. 그것도 명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냐 없냐요. 첫 단락에 이미 답 나왔어요 이거. 그죠? 지금 혹시 이거를 못 찾았던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구나 이거. 그 단어 하나 싸움이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보면은 보기도 있고 다음에 선택지도 길죠. 선택지가 길면 길수록 뭐 싸움이야? 단어 싸움이요. 문장 싸움이야. 문장 갖고 내가 문장 갖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문장 갖고 싸우면 우리가 이게 져요. 100% 져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언어 요거 하나요. 1, 2, 3, 4, 5번 선택지 중에 언어. 지금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어요? 핵심 언어잖아, 언어. 그 단어가 있냐 없냐 그 싸움이에요. 근데 다섯 개 선택지 중에 언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선택지는 4번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핵심어 싸움. 지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뭘 찾아라? 핵심어 찾아라. 자, 이 단락 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 그림 이론 나왔네. 그럼 그림 이론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농구에 있는 이론이네. 그렇다면 15번에 2번 네, 맞네. 탈락되네. 자,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룬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요. 모형과 사건의 관계. 모형이 수단 방법이 되고 다음에 목적이 뭐야? 사건이 되는 거야. 그죠? 수단과 방법과 목적의 관계요. 모형을 통해서 사건을 설명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17번에서 언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이제 지문에 있어. 답이 지문에. 이게 17번에 있는 요거 갖고 풀어요. 지문을 봐야 돼 항상. 자, 쭉 읽다가 보면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즉 사건이 모형이 사건과 대응하는 것처럼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붙어있지요? 답 이건 맞네. 기억이 들어간 게 답이네. 정답은 1번, 2번, 4번 중에 하나.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로 언어가 명제고 세계가 사태네, 그지? 그러면 명제와 사태 들어간 것도 답이네. 기억, 니은, 정답. 다 지분에 있어요.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한다. 이처럼 주제문 나옵니다.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논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뜻이야. 비논리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즉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논리적인 거예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비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비논리적으로 말을 하면 야 말도 안 되는 말 좀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말은 말이야 아니야. 말이야 막걸리야. 막걸리요. 그건 말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논리적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에 3번 단락.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면 뭐요? 사태와 사실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그 얘기가 어디 나왔었어요? 아까 15번에 3번에서 확인되지요. 탈락. 그러면 4번 자동적으로 4번이 결정되지요. 다음에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이 문장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서 이제 의미 있는 명제란 말 나오죠. 이제 그 밑에 문장 그 명제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을 해야 의미 있는 명제야. 그럼 실제로 일어났던 일 증명된 것만 명제야. 비트겐슈테인한테는. 그래서 16번의 정답이 5번이야. 5번. 자 밑으로 내려가서 따라서 찾았어요. 맨 마지막 문장 그 단락에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돼 있지.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만이 참이라고는 안 돼 있어. 의미가 있다고. 즉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지. 경험적인 그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16번의 답 4번도 여기서 확인이 되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뤘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형이상학적이 나오네. 기존. 윤리적 가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말에 불과하다. 누가 비판한 거야? 비트겐슈타인이. 왜냐하면, 왜?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 그래서 이게 바로 어디야? 15번에 5번 답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답은 다 나왔나요? 몇 번? 17번 답 안 나왔나요? 기억, 니은. 뭐가? 다 했잖아. 됐지요? 15번엔 정답 4번, 16번 5번, 다음에 17번은 1번, 기억, 니은. 두 개밖에 없어요. 언어 세계 명제 사태이고. 논리적 그림을 통해서 의미 있는 명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이지, 이거는. 다음에 형이상학적 주체하고 경험적 세계는 반대되는 거예요. 이거지. 오히려.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표현하고, 명제를 통해서 사태를 표현하고, 이렇게 두 개. 좀 쉬었다 합시다.